다이소에서 산 스티커. 이걸로 뭘할 거냐? 다이어리 꾸미기, 그 다음에 책상 꾸미기, 책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리함? 하여튼 그거 꾸미기, 그리고 레진 꾸미기 할 거예요. 다섯 매입에 1,000원인데 아주 실용적이게 써보겠습니다. 숫자도 있었어. 이건 레진 공예한테 쓸 수밖에 없겠다. 쓸 데가 진짜 없네요. 이런 곰돌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꼈어. 어딘지 싸더라, 저렴하고. 알파벳 스티커는 마음에 들어요. 되게 꾸물꾸물 귀여운 글씨처럼 마음에 들고, 요거는 컴패티 같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타블로도 꾸미기 하면 예쁠 것 같아요. 다꾸할 때 쓸 일 없을 것 같고, 얘는 레진 만들 때 쓰면 예쁠 것 같아요. 색상 꾸미기랑 얘를 다꾸로 해야겠네. 그러면 그나마 덜 예쁜 걸로. 근데 블루베리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커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나름 핑계대는 영상을 안 찍었는데, 보시면 곰돌이 스티커는 이런 정리함에 많이 붙여서 활용을 많이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목걸이도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예전에 만든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홀로그램 스티커 반짝반짝 너무 귀여워. 퀄리티 미쳤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진심이. 사실 곰돌이 스티커도 이런 캐리어, 아니 캐리어를 캐리어를 중간중간 사이사이 붙여줬거든요. 근데 물건이 많아가지고 진짜 안 보이는데, 보시면은 위에 있는 데다가 스티커 많이 처리하면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군대 스티커 이런 데 좀 많이 썼어요. 군대군대 주셨는데 티가 좀 안 나네요. 하지만 좀 버려져서 캐비닛이 좀 더럽고 막 방치가 돼 있는데, 나중에 테이프 큰 거 좀 사면 따로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고 좀 하려고. 짧게 끝났는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하인드가 있는 게, 원래 여기를 꾸며주려고 했거든요. 이 곰돌이 스티커로. 생각보다 안 어울려서 그냥 강아지를 꾸며줬어요. 천원짜리 봉투에 다른 게 있는 좀 덤 스티커인데 너무 귀여워서, 500원짜리 스티커 같은 느낌이지만 감성은 충분합니다. 진짜로 일단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안녕, 진짜로 안녕.